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중장기 우량주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하죠.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또 업종별로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 계속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지금 전망에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은행 내정자가 이중수 OECD 전 공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와 함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저금리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켓파워 시간인데요. 전문가의 중장기 우량주들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로 편입이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살펴봅니다. 예, 최희용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X 엔진이 30%가 있고요. LG전자가 20%, 오디텍이 15%의 현금 비중이 35% 정도가 있습니다. 자, 최희용 연구원님께서는 LG전자와 STX 엔진 그리고 오디텍의 현금 비중이 아닌 그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신데요. LG전자는 103,500원에 사셨고요. STX 엔진은 19,8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오디텍은 15,9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G전자를 103,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고요. STX 엔진은 2,300원에 30%, 오디텍은 16,5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희용 연구원님께 왜 이 종목들을 이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중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대형주 편입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LG전자가 같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LG전자가 10만원 가까이 지금 전저점 근처까지 하락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내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핸드폰 사업부 쪽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애플 아이폰이 대세가 됐는데 지금 이렇다 할 히트작을 지금 내지 못함으로써 지금 그 악재가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LG전자에서는 LCD TV 쪽이 매출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백석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냉장고, 세탁기 그쪽 분야의 그 매출액이 많은데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LCD TV와 백색가전 쪽에 매출이 계속 신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쯤에 이제 아이폰에 대적할 만한 또 다른 또 핸드폰이 출시될 것을 기대를 해서 지금 당장은 수급이 안 좋았지만 지금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포트에 편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LG전자가 많이 주가가 빠졌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TX 엔진에는 비중을 30%나 두셨는데요. 네, STX 엔진은 이제 LG전자와는 달리 수급을 보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대한조선이라는 그 새로운 해운회사를 또 인수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 지금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STX 엔진이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내외인데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됐습니다. 엄청난 실적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STX 엔진이 유럽 쪽에 있는 자회사가 좀 실적이 당장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지분법 손실을 작년에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는 지분법 손실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선박 쪽 BDI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하고 같은 포트로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오디텍인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수 비중이 조금 적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예. 코스닥과 코스피 비중을 좀 줄여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펀드매니저적인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요. 오디텍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주식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수급, 실적, 성장성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급도 좋고 실적은 아주 좋고 성장성도 아주 좋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벤처회사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실적이라는 주가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수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뭐 이게 LED TV 쪽에서 이제 제너다이오드라는 필수적인 정전기를 그 예방하는 종목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LED TV가 작년 대비 한 4, 500% 이상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터를 필수로 편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용 연구원님께서 편입하신 종목들 LG전자, STX 엔진, 오디텍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다양한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입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이길 수 있는 투자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시간인데요. 오늘 채용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투자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뭐 세계적인 부자가 금방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고수들의 매매법을 지켜본 결과 뭐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은 매우 크게 가져가고 손실은 바로바로 끊어주는 그런 손절매 전략이 필수적인데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레버라는 게 지렛대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최대한 이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가 예를 들면 현금이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치만 주식을 사면 이제 주식 비중이 100%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치 주식을 사게 된다면 레버리지 효과가 100%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수들이 상당히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면 레버라는 게 일단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만큼 수익도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투자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뭐니 뭐니 해도 집중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뭐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분산 투자가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실제로 분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이뤄낼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지만 방향성과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춘다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타이밍 투자입니다. 현물 투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 주식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이 내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를 수 있는 종목, 그 중에서도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에 있어서 투자에 숙련된 고수들만이 레버리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레버리지 효과도 좀 누려볼 수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전문가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 투자자들도 이 효과를 이용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선물 옵션 투자입니다. 선물 옵션 투자는 이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한 파생 상품인데 오늘은 이제 현물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로는 미수 투자, 미수 거래를 이용한 레버리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 거래입니다. 신용 약정을 맺은 이후로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탁 담보 대출을 이용한 투자인데요. 보통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결제된 주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담보로 또 주식을 사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수 거래 그리고 신용 거래, 예탁 담보 거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수 투자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현재 가창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증거금 30%라고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에서. 예. 그럼 만약 제 계좌에 현금이 3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1억 원까지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죠. 200%가 넘는 효과인데 이런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1억 원어치를 샀을 때 삼성전자가 실제로 1% 상승하게 되면 그에 대한 상승 효과를 두세 배 이상 가져갈 수 있는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라고 써있네요. 오른쪽 위쪽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증 30%요? 네, 증가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소위 말하는 코스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증가금을 100%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증권회사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증가금의 일정 부분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예. 증가금이 40%라고 할 때 계좌에 4천만 원 있다면 1억 원까지 미수 주문을 낼 수 있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오르는 종목 보시면 LG전자가 2% 상승을 했다면 어저께 전일 종가 기준으로 LG전자를 미수로 산 경우라면 증거금 30%라면 이미 10% 가까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일단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도 크게 노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미수 주문이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위험한 투자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과 방향성을 냉철하게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손실을 볼 경우에는 바로바로 손절매를 해주는 그런 기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거래 투자요. 네, 미수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미수 동결 제도가 이제 도입된 이후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미수를 들고 가면 이제 동결 계좌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미수 거래가 안 되게 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신용거래는 미수와는 약간 다릅니다. 신용도 역시 대용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1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에 3천만 원이 있고요. 그 LG전자를 신용으로 사고 싶은 경우에 일반적인 신용주문을 들어가면 현금만 가지고 신용주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용가라는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신용거래 투자에 대해서도 아까 좀 전에 봤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보시면 대용가라는 게 보이시나요? 화살표에. 네, 예. 대용가라는 게 있는데 전일 종가가 예를 들어서 80만 원인 경우에 약 70% 정도의 가격이 대용가가 됩니다. 이 주식을 대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도 신용주문이 가능하고 대용으로도 신용주문이 가능하고 요즘 들어서는 현금과 대용을 섞어서 신용 주문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용 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로 주문이 되는데요. 미수와는 달리 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율이 뭐가 중요하냐면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170%까지 담보 비율이 필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140%까지 담보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담보 비율을 좀 그렇게 조절을 해놨는데요. 일정 부분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신용 주문을 하는 투자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탁 담보 거래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네, 주식이 현금 계좌에 한 1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보통 주식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는데 우량주인 경우일 때는 그 대출 비율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 결제된 주식을 담보로 일정 부분의 비율로 주식을 대출을 받고 그럼 계좌에 현금이 입금이 되면 그 현금으로 주식을 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예탁 담보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꼭 주식 투자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도 예. 실제로 대주주 같은 분들 경우에는 경영권 때문에 주식을 팔 수가 없죠. 또 일반 투자자라고 해도 주식을 팔기가 싫은 경우가 있어요. 주식이 더 오를 것 같고
적어도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을 담보로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출금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미수투자나 신용거래 그리고 예탁담보거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하고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서 종목을 잘 선정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현재 장세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기관일까요? 외국인일까요? 개인일까요? 외국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월 달부터 지금 누계를 해보면 3조 이상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펀드가 지금 환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올라도 환매 대응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환매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를 만드는 주체 자체가 외국인이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산 업종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고 그 수급의 주체는 누구인가? 외국인가? 외국인인가? 기관인가? 개인인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테마주가 아닌 이상 대형주는 현재 실적과 미래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 움직이게 돼 있는데요. 예. 지금 당장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또는 지금 당장은 적자이지만 앞으로 흑자가 예상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면밀하게 선별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법에 임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을 왜 강조를 하냐면 어차피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많건 적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팔자와 사자의 세력 중에서 사자의 세력이 팔자의 세력이 그 매물 자체를 전부 다 소화를 하면서 올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주식을 사야지 나중에도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레버리지 투자의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겠고 일단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유동성이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지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투자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죠?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성테크인 주봉을 한번 띄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 주봉입니다. 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삼성테크인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종목입니다. 예. 특히 코스피 등락률이 한 두세 배 이상 되는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테크인 거의 10만 원 이상 올랐다가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삼성테크인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일일 등락률이 좀 적고 오르거나 내리거나 추세를 나타내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런 일정한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투자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방법이 중장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사서 며칠 후에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는 즉 약간의 조정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이 상당히 선호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현대증권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증권이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지금 낮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가 요즘 증권업종이 많아지고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약한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금리 추이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종목으로 지금 예탁담보대출을 이용한 방법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또 있으신가요? 네, 현대미포조선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요. 네, 현대미포조선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지금 78,500원까지 대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조선주들이 대부분 바닥을 치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BDI 지수가 또 급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약간의 차익 실현을 내고는 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서 또는 동시에 같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해도 추가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충분히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한 종목들의 매도 타이밍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매도 타이밍에서도 이제 뭐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게 있고, 예. 수익이 없다고 해도 더 이상 오를 것 같지가 않고 손실이 난 경우에는 바로바로 손절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20일선이 중요합니다. 20일이면 보통 한 달 동안에 거래량을 그 종가를 이어가지고 만드는 종목인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인 등락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것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20일선이 붕괴되지 않았으면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계속 참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전매는 보유한다.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최희용 연구원님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법 그리고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해 가면서 또 내 주식 전략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이죠. 비타민 퀴즈 시간입니다. 자, 퀴즈 내용 나가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뉴욕의 다우존스사가 매일 발표하고 있는 뉴욕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다우지수, 2번 IQ지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상담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옷장 투자 전망, 투자 전략, 그리고 아시아 시장 상황의 중간 점검까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